이영진님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보컬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궤도를 망가뜨려. 사실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. 안녕하세요, 싱어송라이터 차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감성사운드 프로듀서 손예린입니다. 여기서 이제 리액션, 찐 리액션 하려고 네. 안 봤습니다. 어벤져스죠? 네, 맞지. 1세대 아이돌인 보아, 2세대 걸그룹 대표인 소녀시대, 3세대 레드벨벳, 4세대 에스파가 같이 이렇게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기캐 조합. SES님들은 왔나요? 한 소속사에서 이렇게 네. 나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작년 이맘때쯤 첫 싱글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니앨범으로 나왔다고 해요. 타이틀곡 어제 나온 거예요. 사운드가 되게 확 꽂히네요. 역시 이번에도 걸크러쉬. 피아노랑 그 보컬 찹 루프가 계속 도네요. 드럼으로 많이 변화를 주고. 왠지 머리 스타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고. 와, 카메라가 미쳤는데? 역시 다 센터인 것 같아요 지금. 네. 약간 또 세계관 바뀌었어. 되게 유영진님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컬에서. 예쁘다. 아, 이런 거 나와줘야죠. SM은 여기는 살짝 그 전에는 어쿠스틱 피아노였다면 이 부분은 EP 사운드로. 구성이 되게 독특하네요. 보아님이 네. 이렇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. 와, 보통 디브릿지 다음에는 다시 코러스가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구성이 되게 독특해요. 카메라 무빙이 미친 것 같아요. 이게 멤버들이 잘하는 걸 더 돋보이게 해주는 무빙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SM 남자 아이돌이 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멋있다. 근데 너무 멋있다.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네, 멋있다. 안 할 것 같은데. 멋있는데요? 네. 구성이 예측하지 못하게 음악을 들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이 부분에서는 이젠 좀 터질 때가 됐는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하는데 그 예측을 벗어나가지고 반전을 주는 모습이 맞아요.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그게 오히려 이 틀을 잘 아니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약간 그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고 요즘 곡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3절을 되게 길게 가져가가지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새로운 거를 막 계속 보여줘가지고 일단 조합이 어벤져스인 것 같고 조몽이 한 명도 없는 느낌? 허점을 찾기 어려운 뭔가 한 명 한 명 너무 센 캐들 가지고 뭔가 팀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은 에스파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에스파의 뭐 뮤비라든지 의상 컨셉도 약간 에스파 느낌이 나서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소화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SM의 많은 스타일이 있었지만 제일 최신이 그래도 에스파잖아요. 그래서 그 에스파님들의 느낌이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 그게 곧 SM이 최신의 색깔이니까. 그쵸 그쵸. 너무 이뻐. 누가 태연한테 싸움을 걸었어 봤는데 그 전에 나왔던 스텝백도 되게 센 느낌? 네, 컨셉을 쭉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한자가 나와요.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궤도를 망가뜨려. 그러니까 좀 가사 가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아닌 느낌? 폐기해버려 이런 거. 폐기. 약간 발음이 그쵸? 어려울 수도 있는데. 와, 뒤집을 폐 이런 것도 어려워요. 저 랩도 아닌데. 파? 파가 무슨 뜻이죠? 궤도 따위. 궤도 따위 되나요? 궤도 따위. 궤도 어려운데. 소화 너무 잘하는데요? 단어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안 들려요. 너무 편안하게. 편안하게. 근데 뮤비 앵글이 빠졌는데도 멋있어요. 아 맞아요. 오, 약간 외유내강 느낌인가? 네가 감히 덤벼봐 약간.
가사처럼 진짜 약간 센데 우아함이 느껴지긴 해요. 태연님이랑 네. 단발이고 네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단발이. 네. 웬디분이 특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. 레트로하고 막 잔잔한 음악들이 다시 막 뜨잖아요. K-POP 네. 안에서. 근데 스텝백처럼 이 그룹만의 색깔을 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 콘서트 같은 데서는 되게 막 즐기고 신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요새는 다 막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 듣고 하니까 너무 계속 보여줘가지고 뇌리에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작곡가 된 입장에서는 약간 구성이 독특하고 예측하지 못한 걸 들었을 때 어? 이렇게 가네?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데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아 이게 뭐야?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해요. 저도 가사를 쓰는 입장에서 네. 사실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. 또 발음도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몇 개 있더라고요. 이제 가토피트님들께서 잘 소화를 해주셔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다. 근데 가사만 놓고 봤을 때 뭔 말이지?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와 보는 재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덮는 느낌인데 모르겠어요. 이제 대중들의 또 시선은 저는 윈터의 극락 파트가 한번 윈터가 나와서 아예 질러줘야 될 것 같은데 네.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갓더비트의 신곡 들어봤는데 저희는 아쉬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.